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가시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5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마을에 머무르려고 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신,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그들이 마가산 것 앞에서 조용히 물러서십니다. 뒤로 돌아서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사실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 길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을 거쳐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셨다. 사명의 길을 가기로 아주 결단을 하시고 올라가는 그 길에 처음 만나는 마을부터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결심하고 가는 길에 방해를 하고 막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일, 사심이라고는 완전히 제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가는 그 길에 지체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을을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완전히 진멸해버리든지 감히 예수님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들어가시는 이 중차대한 길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다른 마을로 돌아가야 될 때는 언제냐면 사명 수행에 방해가 될 때, 사명 수행에 방해가 될 때는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51절 보시죠. 5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심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될까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53절에 나옵니다. 5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희생의 제물로 죽임을 당한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 당시 아주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이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점령하고는 이 아수르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잡아가 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대거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바람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타락했는데 거기다 이방인들까지 이제 피가 섞여가지고 뭐 종교도 엉망이 돼버리고 인종도 이제 엉망이 되다 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욕을 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욕이 되는 거예요. 욕.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도와주겠다, 협력하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너희들은 개인데, 이방이나 마찬가지인데 감히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니네들이 왜 끼냐, 니네 돈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멸시천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럴 때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산을 올라가기 전에 아마 쉴 곳을 준비하는지 아지트를 준비하는지 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시려고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인간을 왜 우리가 여기 드리느냐?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해야지 예루살렘을 왜 글로 가느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우리가 신학이 맞지 않는다. 그런 유대인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하고서 예수님을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3절이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위해서 가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방해하는 무리가 있으면 더 이상은 합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부딪히는 그룹이나 또는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머물러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과 다투느니라고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그 사마리아 마을 자기를 반대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설득을 시켜가면서, 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심산도 중요한 게, 예루살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단다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명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그대로 빠져나와서 내버려두고 돌아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돌아서 갈지언정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 예배의 장소 문제로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과 다투거나 씨름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이 예배에 대한 논쟁,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걸로 티격태격 논쟁하고 신학적인 싸움을 하고 어느 게 옳으냐 이런 거 할 시간이라면 지나가는 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의 감당에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과 종교적인 시비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 마을로 들어가면은 쫓겨날 거를 왜 모르셨겠어요? 처음부터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굳이 그곳에 들어가서 창피당하시고 쫓겨나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너가 받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돌아서 가라. 그런 그룹에서는 비켜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2절과 53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52절,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이 한 마을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예비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일꾼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사마리아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환영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저름발이가 뛰고 걷게 되고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자체를 또 제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그룹들만 똘똘 뭉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큰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또 다른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수가성으로 아마 갔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나가서 이제 다른 마을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한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아주 괴롭히잖아요. 유대인인 주제에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말을 시키느냐, 당신이 음흉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쪽박도 없는 주제에 어쩌고면서 막 예수님을 구박하거든요. 그렇게 못되게 굽니다. 근데 나중에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했을 때 그녀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옛날에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 보라라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며칠 더 계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 한 마을은 영원히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호박이 덩굴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이니 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니 또 인종이 어떠니, 자신들이 편협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죠. 수가성 사람들은 비록 죄인인 여자가 전한 말이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룹이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또는 단체에 굳이 머물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너무 짧은 생애를 살면서 굳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뜻이 맞는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셔도 얼마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요, 아주 구름같이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고 환영하는데 굳이 거부하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에 붙어 있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생애 기간이 3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무엇이 아쉬워서 에너지를 낭비하세요?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하는데, 그지 어떤 그 친구들이 있는데 걔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기억을 해요. 그 한 4명 정도가 자기를 싫어한대.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대요. 그 4명들이 똘똘 뭉쳐서 자꾸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걔네들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어하냐, 나머지 한 20명이 넘는 애들이 있잖냐,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고 재밌게 지내면 되지, 걔네들이 네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걔네들을 왕따시켜라, 다른 애들이랑 재밌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따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예수님께 왕따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을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환영받는 인물인데 굳이 이들과 함께 다투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거부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을 빌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와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요,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그 마을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부했던
사람들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죠. 소외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라고 이 땅에 보낸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사랑받는 곳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예수님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심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 나를 사랑해야만 하고 다 나를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면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를 환영해주는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깡패들도요, 자기네들을 환영하는 깡패 무리가 있더라고요. 조폭도 지네들 짝이 있어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갈 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냐 이렇게 나오죠. 함께 갈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굳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부지런히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꼭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괜히 어떤 그룹에, 모든 그룹에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므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증오심이 일어날 때 역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54절에 보면은 지금 환영하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네들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이 불렸던 일하고 있어요? 지금 증오심이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방해꾼이 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멸하려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 함이에요? 구원하려 함이죠.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저주하기 위한 거예요? 축복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누군가 깔짝거리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가 원래 보냄받은 것이 구원하라고 보냄받았고 복을 빌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인데 그 방해하는 무리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앙심을 품고 그 대상들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있는 거죠. 지네들이 무슨 하늘에 뭐 명을 해서 불을 내려서 뭐 다 꼬실라 버릴까요?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증오심이 일어날 때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일 걸로 착각을 한 게 왜요? 자기가 지금 대단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감히 저것들이 방해를 해? 그때는요 증오심이 정당화되고 하늘이라도 움직일 것 같고 뭐 의욕이 넘치게 되죠. 악에 바칠 때는 하늘마저도 자기 뜻에 동의해야 될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증오심이 일어날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맞부닥쳐서 괜히 사마리아 한성 불태운이라고 뭐 시간 보낼 필요 없이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 주님께서 꾸짖으셨잖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은 증오심을 품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나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나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방해꾼이라고 영원히 나에게 방해꾼은 아니에요. 오늘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내일은 사도 바울로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거 불러 태워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영원히 사도 바울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하고 얼굴 빨개져갖고 불을 내려서 저 사울 전에서 태워버리시옵소서 그랬으면은 바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삶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향한 증오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 돼요. 그들과 붙어서 실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은 철없식으로도 나중에는 동역자들이 될 거니까. 다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조용히 가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날은 좀 화가 나셨는지 복은 안 빌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날은 좀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사랑까지는 안 하시고 기도까지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저주 못하게 말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으면 끝까지 사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환영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친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 번 배척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배척을 당할 때마다 처음에는 마음을 좀 닫고 계셨고 돌아가시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축복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막 증오심이 일어나죠. 근데 놀랍게 나중에 야고보는 뭐 일찍 죽어갖고 그 성품이 바뀔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순교를 당하니까. 근데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나중에 그야말로 사랑이 충만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1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 사명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한번 하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거기 붙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불로 태워 죽일 걸 연구하고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지가 엘리야도 아니면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들과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대속의 제물이 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환영을 안 해?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네들이 날 이렇게 대해?
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심판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능력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뭐 그 예수님께 파견 받아서 막 귀신이 쫓겨나오고 능력을 행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도로 얘네들 다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혜이든 성령의 권능이든 물질이든 또는 어떤 권세든 간에요,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준 거고 사랑하라고 준 거지 증오하고 멸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도 어떤 것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주신 거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증오하고 모해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죄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조용히 물러가고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사실 들어가는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준비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끝까지 사랑하다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마음을 다잡기 위해 들어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하러 오신 분이 자기 환영하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그냥 뭐 다 뒤집어 엎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기고한 인생이었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30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된 이유는 뭐예요? 총리 대신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7년 대흉년에서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라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지위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죠. 근데 요셉이요,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가자. 나를 팔아넘긴 그 11명의 형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그들 때문에 내 그 10대, 20대를 노예 살해한 걸 이 원함을 어떻게 풀겠느냐. 그리고서 만약에 군사를 몰고 쳐들어갔으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요셉이. 아니, 그건 고사하고 총리 대신 되는 그날 보디발 장군 당신 아내와 함께 잠깐 들리시오 해놓고는 응? 그 여자를 꽁꽁 묶어놓고 인두로 지져가면서 네가 뭐 하면서 안 했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구원하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거고 축복하기 위한 거. 그러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면 돼요. 괜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뭐 굉장한 뭐 하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됩니다. 멸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 구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냥 축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를 배척하고 방해하는 사람들과 그룹들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아마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수요예배 때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집에서 기다리면서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정말 수요일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목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그 방해하는 원수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괴롭히면 물 흐르듯이 채워서 넘어가든지 돌아가면 되지. 그걸 부수려고 애를 쓰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 향해서 달려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수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함께 돌아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평화롭게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로 한번 결단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분노와 증오로 불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이 무너진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당했던 아픔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 그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앞길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돌아가고 피해가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자유를, 이 평안함을, 이 사랑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